SFC 제1학기 감사 예배를 맞아 특별 제작된 SFC를 만나다. MC 조원, 박선옥입니다. SFC는 학생 신앙 운동으로 경향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한 학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럼 한 학기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경향의 SFC는 중고대 SFC가 모두 참여하는 경향 SFC 부흥회로 한 학기를 시작합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즐거운 체육대회, 그리고 전도를 함으로 한 학기를 시작하며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모든 중고대 SFC는 학원 모임을 시작합니다. 학원을 정복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SFC 운동원으로서 같은 학교의 친구들과 모이기에 힘써 스스로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새 친구를 전도하기도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곳은 4층 고등부실입니다. 3층엔 중등부실이 있죠. 경향의 중고등부 운동원들은 이곳에서 함께 여러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먼저 중고등부를 만나볼까요? 중고등부는 매주 주일 오전마다 예배 후 모임을 가집니다. 선생님들과 성경 공부, 특강, 성경 퀴즈 대회 등 유익한 시간을 가지며 새 친구 환영, 부서별 모임, 세비부 모임 등의 친교의 시간을 가집니다. 중고등부 SFC는 1학기 때 삼겹살 파티와 라면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날은 새 친구를 전도하고 선생님들과 운동원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이 교회 한번 와봐 라는 단순하지만 강한 전도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데이. 이날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영적 유월절 잔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2박 3일의 시간 동안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 선후배 간의 끈끈한 SFC 의식을 기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후 우리는 한 학기를 보내 중등부 운동원 한 명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이보아 운동원입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SFC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주교와는 다르게 좀 더 체계화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친구들과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학생신앙운동이라는 SFC 만의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은 대학부실입니다. 이곳을 보시면 대학부의 추억이 대학부실에 빼곡히 전시되어 있는데요. 한 학기 동안 또 어떤 추억이 생겼을까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대학부 SFC는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예배를 드리고 코이노니아 모임을 갖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새 친구를 축복하며 부서별로 모임을 가짐으로 말씀을 배우고 운동원들 간의 선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봄날의 햇살을 받으며 함께 친교하는 샬롬 파티, 은혜로운 예배와 운동원들이 준비한 공연, 코이노니아, 그리고 다과로 눈과 귀와 입이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날은 새 친구를 전도하고 함께 즐기는 귀한 대학부 SFC의 잔칫날입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하는 대학부 학위수양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자연계시와 함께 말씀도 듣고 대학부 엘더별로 함께하여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도 만드는 시간입니다. 대학부 SFC 운동원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공연을 하며 비록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단기 선교는 대학부 SFC 운동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되새기며 다짐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번 2017년 대학부 단기 선교팀은 러시아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대학부 단기 선교팀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후 우리는 또 한 학기를 보낸 대학부 운동원 한 명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학번 새내기 이진혁 운동원입니다. 지금까지 중고등부 SFC 생활을 하면서 많은 행사에 참석했지만
대학부에 올라와서 대학부만의 특별한 행사들에 참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솔선수범하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SFC 운동원으로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SFC 제1학기 감사 예배를 맞아 특별 제작된 SFC를 만나다 벌써 마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너무 아쉽네요, 2000 운동원. 하지만 우리에겐 2학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